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요거 필라마트를 보여드릴게요. 자개 아트.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하잖아요. 거기서 보여드렸던 아트인데, 요거는 손님들한테도 되게 사용하시기가 엄청 좋은 아트예요. 그래서 여기 윗줄에 있는 얘네들은 흰색 자개에다가 이제 다이아미 젤과 같이 써서 이렇게 필름이 아닌 것처럼, 자개인 것처럼 해서 사용을 한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은, 얘네들은 필름으로만 한 거예요. 필름이랑 다이아미 젤로만. 그래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시는 원장님께서 요거 너무 궁금하다고, 요거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자팁에다가, 근데 샵에서 이건 진짜 쓰시기 너무 좋거든요. 되게 싸게 하실 수도 있고, 정말. 그래서 되게 발에다가 해놓으면 엄청 고급스러워요. 조금 잡음이 들리더라도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다이아미 젤 2번에 보면은 웨딩 스노우라고 있어요. 웨딩 스노우를 꺼내주세요. 그래서 웨딩 스노우를 이렇게 얇게 바르세요. 자, 웨딩 스노우를 얇게 바르세요. 자, 얘를 바르는 이유는 뭐냐면 톤업이에요. 이제 손톱이나 발톱이 조금 지저분한 색깔, 근데 약간 노리끼리한 그런 착색된 색깔들, 그런 거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톤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 웨딩 스노우를 깔고, 거기에다가 화이트 색깔을 바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닦고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가 만약에 이제 웨딩 스노우를 발랐어요. 여기다가 화이트를 이렇게 칠했어요. 지금 칠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한 몸처럼 편편해지는 게 아니라 굴곡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부러 큐어를 안한 상태에서 소량을 뜨셔가지고 살짝 쓸어내리고 이렇게.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이렇게 찍어주시고. 제가 잠깐 노래를 끄고 왔습니다. 자, 제가 제 인스타 계정인데요. 여기서 제가 발했던 사진 보여드릴게요. 얘거든요? 얘. 되게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조각이 되게 깨진 듯한 이런 느낌을 사실상 자개로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개는 사실 이렇게 되게 두꺼워가지고 잘그 큐어 그 깨어지는 게잘안 되는 애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모지게 되게 잘리고, 저는 진짜 그런 게 되게 싫어가지고 안 이쁘더라고요,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요 자개보다는 필름을 써서 하는 아트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큐어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 필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필름 보면은 골드 오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골드 오팔을 꺼내고, 그래서 골드 오팔에다가 이렇게 조금 요만큼 잘라주세요. 손잡이가 될 부분까지 내가 손을 잡고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잡이가 될 부분까지 해서 조금 넓게 발라주시고, 사실 손님 앞에서 이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사실상 제일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요 라는 걸좀 보여주는 게좀 좋거든요. 자, 그리고 오로라를 꺼내는데, 자, 두 개를 조금 길게 이렇게 꺼내주세요. 오로라는 필름으로 자개를 만들 때쓸 거예요. 그 다음에 오팔 프레그를 꺼내서, 이 아이, 요 아이 있죠? 요 아이를 꺼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아이들을 이제 꺼냈어요.
얘는 이제 큐어가 다 돼서 꺼내두고요. 자, 필름을 앞면인지 뒷면인지 잘 사용할 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스카치 테이프 있죠? 보시면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떼보면 얘가 어디가 안쪽이지? 여긴가? 여긴가?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딱 붙여서 딱 떼보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 얘가 안쪽이에요. 안 떨어지는 쪽은 이제 바깥쪽이겠죠? 그 아이들을 이렇게 놔두세요. 네 개를 이렇게 쩌라락 놔두세요. 자, 그런 다음. 자, 흰색을 가지고 요거 화이트. 화이트를 가지고 흰색을 여기 오팔 프레그에다가 안쪽에다 두고 이렇게 일자로 발라준 다음 가로로 이 아이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양을 더 뜨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아이를 최대한 많이 펴준다고 생각하시고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만약에 색깔이 있는 그 젤을 한다. 남색이다. 검정색이다. 그러면 오팔 프레그에다가 색깔 있는 아이를 바르시면 돼요. 색깔 있는 아이를 바르시고 자, 그 다음 여기 골드에다가는 베이직실을 바르세요. 자, 베이직실을 바르는데 베이직실을 이렇게 얇게 바르시고 나서 이 아이는 이제 들어가게 되면 뜨거워가지고 오징어처럼 말려요. 그러면은 오징어처럼 말리게 되면 이렇게 말리는 부분 요 사이 있죠? 여기가 두꺼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직실은 큐어 속도가 빠르니까 그냥 핏램프 가지고 한번 이렇게 큐어 해주고 들어가자고요. 그럼 모이는 데 없이 전체적으로 똑같은 두께로 큐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진한 애들은 요런 애들은 요 흰색에다가 이렇게 썸머 딜라이트를 먹일 때 좀 연하게 해줘도 돼요. 근데 얘네들은 흰색이랑 흰색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색깔이 다채롭게 들어가는 게 예쁘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요거를 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지금 오로라가 있죠. 오로라에다가 하나는 화이트를 바를게요. 하나는 화이트를 이렇게 바르고 자, 화이트를 이렇게 발라뒀습니다.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발라놔도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제가 핑크랑 뭐 이런 식으로 쪘는데 좀 다른 색을 써볼게요. 여러 가지 색깔 쓰는 거에 따라 다 다르니까 자, 얘는 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촌스러워져요. 그래서 너무 많이 쓰지는 마시는데 흰색을 해서 자개를 만든다고 할 때는 조금 진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남색이나 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애들은 그럴 때는 좀 연하게 쓰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지 도대체? 하고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면 되게 색깔을 좀 많이 쓰죠. 자, 썸머 딜라이트를 이렇게 발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파로를 이용해서 자, 얘를 이렇게 섞어요. 섞어서 발라줘요. 이렇게 양쪽 쭉쭉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이렇게 색깔이 투명한 애가 있어요. 걔랑 얘 흰색 보세요. 저 고정력 장난 아니죠? 그대로 있죠? 자, 얘를 이렇게 뽀뽀를 시키세요. 자, 뽀뽀를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줘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조금 눌러주세요.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것 또한 얘의 매력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큐어를 하세요.
자,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요. 자, 흰색을 만들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얘가 기존에 만들었던 흰색이에요. 얘는 지금 만든 흰 색깔이에요.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얘랑 얘랑 봤을 때 얘가 훨씬 연하죠? 얘가 훨씬 진하죠? 그쵸?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남색이 들어가고, 파란색이 들어가고, 형광색이 들어가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색깔에다가 베이스에 이흰 색깔에 약간의 무늬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연하게 만드시는 게 예쁘고요. 흰색에다가 흰색 자개를 넣을 때는 좀더 진하게 만들어서 훨씬 더 색감이 있도록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좀더 연하게 만드셔도 되고, 진하게 만드셔도 되는데, 좀 진한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큐어를 이렇게 다 마친 아이를 가지고 골드도 큐어를 끝냈어요. 오징어처럼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흰색도 이렇게 큐어를 끝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뜯으면 오팔 프래그먼트가 딱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너무 얇게 발랐나봐요. 얘는 이렇게 뜯으면 골드가 딱 나오고, 이렇게 그죠? 골드가 딱 나오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필소굿을 발라야 돼요. 왜냐? 얘네들의 밀착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필소굿은 점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바르세요. 통제를 쓰셔도 되고요. 통에 덜어서 쓰는 거 아시죠? 이제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통젤이 있는 게 아니고 통에 발라서 쓰는 거예요. 통에 부어가지고 필소굿이 이렇게 점성이 이제 있으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발라 놓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여볼게요, 이제. 두고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다가 먼저 색깔이 짙은 아이부터 좀 들어갑니다. 자, 필름을 뜯을 때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뜯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쁘게 뜯어져요. 밑에서 뜯어버리면 필름이 이렇게 벗겨질 때가 있어서 밑에서 위로 뜯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권땡땡 원장님 엄청 좋아하시겠네. 꼭 올려줘. 꼭 보고 싶어.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필소굿이 이제 점성이 좀 있다 보니까 콕콕하고 되게 잘 붙죠. 버려요. 그래서 고정력이 있으니까 그대로 붙어서 지 혼자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신랑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흰색을 조금 이제 사용을 해서 붙여줬어요.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전에 흰 색깔 만든 거 있죠? 오팔 프래그먼트 요거 요 아이를 이제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흰색을 여기저기 내가 밑에다가 발랐던 흰색을 피해서 조금씩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좀 너무 크네. 이렇게 이렇게 두꺼운 것도 괜찮고요. 길게도 붙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찢어서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모양도 막 나오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그 모양이 되게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사용하시기에 되게 자연스럽고 특이하고 약간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게 되게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드월까지 싹 들어가요. 옆에까지 들어가도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다가 완전 넣어도 딱 보이고, 이렇게. 자, 거기다가 골드 넣어주고, 땡. 사이에 조금만 있어도 얘가 딱딱딱딱 붙으니까 되게 사용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조금만 또 이거를 외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코로나 괜찮으신지 네 되게 걱정이네요. 저희는 부산 여기는 되게 괜찮거든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힘내세요. 정말 진짜 제가 마스크 만들 수 있으면 마스크 전부 다 뿌려버리고 싶어요. 하늘에서 진짜 저 완전 열정 진짜 짱이잖아요. 진짜 오늘 비가 오는데 아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 진짜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너무 잔잔하게만 만들지 마시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게 그게 좋아요.
샵에서 이거 발 양쪽에 하면 그렇게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한 발만 하니까, 그러니까 한 색깔로만 옆에 하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요. 아트가 왜 이렇게 좀덜 화려하지? 했는데 오팔브릭을 사용을 안 했네요. 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큐어할게요. 되게 특이하죠? 오팔브릭을 어제 사용을 안 이렇게 밋밋해 보이지? 내가 내 눈이 이상한가? 그냥 이랬었거든요. 제가 재료를 오팔브릭을 하나를 안 썼네요. 지금 생각났어요. 어쩔 거예요.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진짜 그냥 돌아서면 까먹는 것 같아요. 여기 오팔브릭을 넣어야 돼요. 넣어야 예뻐요. 넣어야. 여기다가 제 유튜브 보시는 분만 아시겠죠? 그래, 얘를 넣어야 예쁜 거지. 얘를 안 넣으니까 안 예쁘지. 뭐가 이상하다 했어요. 훨씬 예쁘죠. 어제 거보다. 어제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고, 그것도 보시고 하시겠지만, 안 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얘를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예쁜데요? 이게 중간중간 없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짠! 이렇게 하시고, 큐어를 하고요. 얘를 이제 오버레이를 해볼게요. 베이직 실로 묽으니까 사이사이에 넣어주는 거 먼저 해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필수 붓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오버레이 하는 거예요. 이게 화면에서 봤을 때인 오버레이 할때 양이 되게 많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잘 부탁드립니다. 항상 화면을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나는, 저는 그 정도 양으로 했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화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되게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를 하고요. 탑을 바를게요. 얘는 무광은 별로 안 예쁠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광이 예쁠 것 같은데 무광은 안 해봤어요. 혹시라도 무광을 해보시는 분 있다면 사진을 물려서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노나이프 탑을 이제 발라볼게요. 되게 얄쌍하게 나오기 때문에 화일링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울퉁불퉁하게 되셨다고 하면 젤의 양이 많거나 이제 올려져서 붙었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너무 예쁘죠? 숑숑. 그러니까 이게 진하니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연한 데만 연한 거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연한 컬러, 이렇게 하얀색에는 요 자개에 요 들어가는 썸머 딜라이트 색깔이 좀더 진하게 나오게 요렇게 해주세요. 자, 저희 여기 번호 있는 거 아시죠? 다른 데서 주문하시고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 저 정말 미워할 겁니다. 그럼 감사하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네.